한국에 들어온 아메이 제품의 수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미국에선 60년 넘게 지속된 기업인 아메이가 과거 1991년에 한국 아메이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세제 몇 종류로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카탈로그 두께만 봐도 정말 엄청난 제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신제품도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고요. 단순히 수만 많아진 것은 아니고요. 아메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제품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TV에서나 볼 수 있던 연예인들도 아메이 제품을 애용하는 장면이 종종 방송에 나오는데요. 오늘은 아메이 제품을 애용하는 연예인들, 그리고 연예인들은 어떤 아메이 제품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아메이 제품은 TV나 라디오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또는 어떤 연예인을 통해서 CF를 찍는다거나 그러한 마케팅을 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오히려 광고를 하지 않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할 권리를 줌으로써 그것으로 사업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직접 판매, 다이렉트 셀링의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들은 완전히 그 반대죠.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이 있어서 광고가 정말 중요한 직업인데요. 2021년 말 KBS 연중 라이브에서는 올 한 해 가장 많은 광고료를 번 스타 랭킹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1위는 역시 BTS,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BTS는 한국은 당연하고 해외까지 그 광고가 판매가 되어서 굉장히 압도적인 수익을 벌어들였는데요. 11개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고 특히 맥도날드와 콜라보 제품을 만들어서 50개국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추정 광고 수익은 2021년만 650억이라고 합니다. 2위는 역시 광고계의 스테디셀러죠. 전지현 배우입니다. 15개 브랜드의 광고 모델을 맡았고 편당 광고료가 약 10억 원으로 2021년 약 150억 원의 광고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는 14곳의 광고를 맡은 박서준이 98억, 4위는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던 드라마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출연한 배우 조정석이 77억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5위는 손흥민 선수, 6위는 블랙핑크 제니, 7위는 임영웅님, 이렇게 쭉쭉 가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제가 누가 얼마 벌고 어떤 연예인이 어떤 광고를 하고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광고가 중요한 연예인이 과연 어떤 아메이 제품을 사용하는지 그게 궁금하고 관심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예인이란 직업의 특수성이 있어서 광고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다 라고도 하지만 과연 여러분들은 그 광고를 얼마나 믿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상으로 기간이 있고 그 기간 안에는 이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이런 조항도 실제로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 갤럭시의 광고 모델이었던 블랙핑크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바로 아이폰으로 모두 바꾼 것처럼 당연히 그걸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계약도 끝났는데 뭐 무슨 상관이겠습니다만 블랙핑크 멤버들도 개인의 취향이 있는 거죠.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광고와 상관없이 연예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아메이 제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특히 더 궁금해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수 성시경님이 있습니다. 성시경님은 평소에도 아메이 제품을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TVN에서 방영했던 온앤오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게스트들의 집에서 실제 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몇 년 전에 방송 자료인데도 아메이 제품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집에 거실에 들어가자마자 아메이의 공기청정기인 앰모스피어 스카이 제품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음으로 성시경 씨의 침실도 공개되었는데요. 거실에도 한 대가 있고 잠을 자는 침실에도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한 대만 있으면 되지 무슨 두 대, 세 대를 쓰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에어컨 생각하시면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나 모두 이 공기에 대해서 작용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공간이 나뉘어져 있으면 당연히 그 공간에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시경 씨처럼 나눠서 쓰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더 놀라운 점은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침실에 저게 한 대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침실 구석에 한 대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직접 살고 있는 집을 보여주는 온앤오프라는 프로그램에서 성시경 씨가 나온 모습을 보면 거실에 한 대, 안방에 두 대, 이렇게 아메이 공기청정기인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총 세 대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 제품이 아메이 공기청정기인 앰모스피어 스카이 제품입니다. 오늘 제품을 알아보는 시간은 아니라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진 않겠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세계 판매 1위 공기청정기 제품이고요. 0.0024마이크로미터 입자를 99.99% 감소시키는 고성능 헤파 필터를 장착한 제품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머리카락 지름의 25,0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너무 과하게 만든 거 아닌가 그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 사실은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를 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넘어서 실내 환경은 좀 다르죠. 외부와 다르게 실내에서는 다른 종류의 유해 물질들이 나오고 있고 바람이 없기 때문에 그 유해 물질이 몸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외부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들이 요즘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굉장히 많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요. 영국 알레르기 재단이라는 알러지 관련해서 굉장히 권위 있는 비영리 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러지 유발 물질을 22가지, 세부적으로 102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여기서 모든 항목을 모두 인증받은 유일한 공기청정기가 바로 앰모스피어 스카이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랑받는 제품이고요. 24시간 365일 가동시켜도 전혀 발열이 없고, 전기료 또한 굉장히 저렴한데요. 그 비밀은 바로 모터에 있습니다. EBM 팝스트라는 독일의 모터 전문 회사에서 만든 모터가 바로 앰모스피어 스카이 제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는 모두가 아시는 고급 자동차인 벤츠에 그중에서도 모터가 생명인 벤츠 레이싱카에 들어가는 모터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성시경 씨가 주방으로 가서 직접 베이킹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주방에는 바로 눈에 띄는 제품이 아메이의 주방 제품인 퀸 인덕션 레인지가 있었습니다. 아메이의 스테인리스 조리 도구인 퀸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활용도가 높은 전골 냄비인 워그로 또 요리를 하는 장면도 방송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메이 제품을 잘 사용하시는 것 같고 성시경 씨 하면 요즘 유튜브 하시는 게 정말 드시는 걸 좋아하셔서 맛집이나 먹방을 주로 하시는데 집에서도 이렇게 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드신다고 합니다. 아메이 제품으로 몇년 전부터 이렇게 요리를 하시는 건참 놀라운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제품들이 아메이 조리 도구인 퀸에서 나오는 인덕션 퀸 세트와 전골 냄비인 웍입니다. 인덕션은 단지 밑에서 열이 발생하는 하이라이트가 아니고요. 자기장과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인덕션입니다. 웍 이외에도 많은 퀸 조리 도구가 있는데요. 그 도구가 이 인덕션과 굉장히 조합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하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아마 성시경 씨도 이 인덕션과 웍을 같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메이 퀸의 인덕션은 그냥 인덕션이라기보다 이렇게 많은 기능이 있는 다기능 인덕션입니다. 밥솥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밥도 잘 되고요. 튀김, 삶기, 죽 기능, 팬 요리, 보온찜까지 정말 많은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출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낮춰서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보통 요리라면 라면 끓이기밖에 하지 않는 저의 나이대 남자분들이 체감할 게 있다면은 물이 굉장히 빨리 끓습니다. 여기서도 빠른 요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물 1리터를 끓이는데 팬 요리 기능을 이용하면 무려 1분 30초 만에 끓습니다. 이걸 사용하다가 어쩌다 가스불을 사용할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좀 답답해서 못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습니다. 성시경 씨가 사용하는 전골 냄비인 아메이 퀸의 웍인데요. 이 냄비도 그냥 냄비는 아니고 고급 스테인리스 조리 도구입니다. 빠르게 특징만 보면요. 뚜껑에 스팀홀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재료에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요. 그래서 냄비 자체가 모이스처 실이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재료 고유의 풍미와 색감이 최대한 보존되게 됩니다. 이것이 아메이 퀸만의 기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바로 저수저유, 즉 적은 물과 적은 기름으로도 요리가 가능해지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 많이 필요한 요리에 물 없이 그냥 재료가 가진 수분으로 요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럼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영양소 파괴가 많이 줄어듭니다. 아메이는 비타 락 쿠킹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메이 퀸에서 저수조리로 시금치를 데치면 일반 조리시보다 비타민 B1인 티아민이 약 5배가 더 보존된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매일 먹는 음식을 이렇게 만들면 나중에는 정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또한 올 레이어 테크라고 해서요. 이 아메이 퀸 냄비의 전체가 7중 혹은 3중 구조입니다. 웍은 통 7중 구조이고요.
본체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이라는 말은 주로 열이 나오는 밑부분만 다중구조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퀸 냄비들은 전체를 통 다중구조로 해서 설계했고요.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조리 온도가 밑부분만 높아져서 그 부분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온도를 고르게 전달시키고 그 온도를 적절하게 전체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성시경 씨는 더불어서 제빵을 하실 때 아메이 노브스갈라 포도씨유도 사용하시는데요. 정말 아메이 제품을 애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메이에는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 물론 다수지만 원포원 프로젝트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 프로젝트다 라고 해서 최근 아메이가 ESG 경영 대상에서 대상을 받을 때도 이 부분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아메이가 유통 판로를 열어주어서 말 그대로 상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물론 아무 기업이나 들어올 순 없고 아메이는 항상 품질을 제1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브스갈라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아메이 원포원에 들어온 제품이 바로 이 노브스갈라 포도씨유입니다. 100% 이탈리아산 포도씨에서 착유한 기름이고요. 그 남부 지중해 연안에서 포도씨를 엄선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냥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의 유통을 열어주어도 되는데요. 특이하게 이 제품은 이탈리아 정통 오일명과 판탈레오라고 하는 130여 년 전통의 오일 생산 기술을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그곳과 공동 개발을 통해 생산되는 한국 아메이만의 독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 포도씨유를 바로 성시경 씨가 방송에서 사용하고 계신 거고요. 앞서서 성시경 씨가 아메이 공기청정기를 집에서 3개 쓰시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아메이 공기청정기는 너무 유명해서 성시경 씨 말고도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SBS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부부의 평소 생활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소희연, 임교진 부부가 출연했는데요. 여기서도 아메이 공기청정기 앤모스피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앞에서 성시경 씨가 사용한 모델의 전 모델이고요. 당시 방영을 한 시기가 5년이 지나서 그때는 주로 구형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장신영, 강경준 부부도 출연했습니다. 해당 방영분에서는 두 아이를 키우는 어떤 육아에 대한 고충에 대해서 나오는 방송이었는데 아기를 재우는 장면에서 역시 아메이 공기청정기인 앤모스피어를 옆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제 완전 아기인 방 외에도 큰아이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방에서도 아메이 공기청정기 앤모스피어가 열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신영 부부도 역시 성시경 씨처럼 아메이 노브스갈라 포도씨유를 사용해서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성시경 씨는 아메이 퀸 중에서 웍을 사용했었는데요. 장신영 씨는 퀸 중에서도 대형 프라이팬을 이용해서 수육 요리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때가 김장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방송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퀸의 특징이죠. 저수, 즉 물이 적고 물이 없이 가능한 요리가 많습니다. 수육도 그 중에서 하나고요. 이렇게 해도 비린내 전혀 없이 맛있게 요리가 됩니다. 앞에서는 이 아메이 퀸 대형 프라이팬을 어느 인덕션에 두고 사용하는지는 잘 안 보였는데 다음 화면에서 아메이 인덕션도 보이고요. 성시경 씨가 사용했던 웍도 역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물통 익숙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 아메이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 호르몬 BPA 없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이스프링 물병입니다. 깨알 같은 제품들이 많이 보이네요. 좀 더 크게 나온 화면에서는 아예 이렇게 인덕션을 식탁에 올려두고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하시는 장면도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안 보였는데 역시 아메이 공기청정기가 아이들 방뿐만 아니라 거실에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부도 성시경 씨처럼 발견된 것만 3대의 앤모스피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메이 제품은 아니지만 아메이 퀸으로 할 수 있는 요리 관련한 책입니다. 성공한 아메이 사업가이신 이주연 리더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고요. 이 책이 집에 있다는 것은 정말 퀸으로 여러가지 요리를 해보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나오는 JTBC에서 방영한 효린의 민박입니다.
이효리 씨도 앞서 장신영 부부와 비슷한 시기에 방송이 되었는데요. 역시 방에서 암의 공기청정기인 앰모스피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효리 씨가 아이유님을 초대해서 같이 오픈 둘째 날에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서는 아무이의 아이쿡이라는 칼 세트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제품이 바로 이효리 씨의 집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유 씨가 아메이의 아이쿡, 산도쿠 나이프라는 제품으로 멜론을 열심히 자르고 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메이의 칼인 아이쿡은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켄 어니언이라고 하는 헐리우드 배우들의 개인 소장용 나이프를 직접 디자인한 사람이 이 아이쿡을 디자인하고 만들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독일 스테인리스 소재이고요. 단조 공법이라고 해서 칼날, 칼목, 승배가 모두 하나의 강철로 만들어져서 칼의 강도와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KBS에서 방영한 주로 육아를 주제로 하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삼둥이 아빠죠. 드라마 주몽으로 유명한 송일국 씨도 역시 아메이 공기청정기인 앰모스피어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아메이의 대표 브랜드인 뉴트리라이트 또한 굉장히 연예인들이 많이 애용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20대 분들이 좀더 익숙한 얼굴일 텐데요. 쇼미더머니 7의 우승자 래퍼 나플라가 GQ 코리아라는 채널에서 본인의 데일리 케어 아이템을 공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플라는 아메이 뉴트리라이트의 맨즈팩과 슬림팩을 매일 섭취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들어 건강을 더 챙기게 된다. 면역력이 너무 중요한 것 같다.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뉴트리라이트 비타민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전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선수시죠? 송종국 씨도 식당에서 맨즈팩을 드시는 모습이 나왔고요. 밥 먹을 때 같이 먹어줘야 한다. 안 먹었더니 감기 걸리더라. 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메 뉴트리라이트 맨즈팩을 드시는 모습입니다. 개그맨 박성광 씨도 있었습니다. 박성광 씨는 방송에서 스트레스와 피곤이 습관이 되어버린 남성은 이게 필수다. 다양하게 모두 담긴 종합 영양제를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메 뉴트리라이트 맨즈팩을 드시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배우 최정환님인데요. TV에서 나오는 방송은 아니고요. 최정환님이 직접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이 챙기고 있는 건강 기능식품을 소개하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PPL이 전혀 아니고 실제로 즉석에서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소개한 제품이 바로 아메이 뉴트리라이트의 유산균인 밸런스 위드인입니다. 이 제품을 추천하면서 장이 면역력의 70%를 차지한다. 다른 건 몰라도 유산균은 무조건 필수다 하면서 정말 강추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으로는 본인이 거의 20년째 드시고 있는 제품이라면서 아메이 뉴트리라이트에서 간 관련한 제품인 밀크시슬 EX라는 제품을 소개합니다. 17년 된 강아지 제로미가 있었는데 간 수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밀크시슬 파우더를 먹였더니 정상이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 제품을 먹으면 술이 안 취한다. 개인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회식이 있으면 원래 한알 먹는데 두 알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세 가지가 아메이 뉴트리라이트, 맨즈팩, 슬림팩, 밀크시슬 EX이고요. 맨즈팩은 기본적으로 종합 비타민 미네랄인 더블 X와 오메가3, 그리고 맨 오른쪽 밀크시슬이 함께 함유가 되어서 팩으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슬림팩은 CLA와 슬림스마트라는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요. 밀크시슬은 말씀드린 것처럼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인데요. MBC 라디오스타에서 나문희님이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문희님은 본인이 쓰는 제품으로 아메이 글리스터 리후레셔 스프레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너무 자연스러운 향이라서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는데요. 당시 나문희님이 사용하시던 제품은 단종이 되었고요. 이번 5월 17일에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글리스터 리후레셔 스프레이가 새롭게 나왔고요. 아마 나문희님도 이제 이 제품으로 바꾸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바쁘게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아메이 제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메이가 직접 연예인들과 계약을 하고 또는 TV에서 광고를 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엿볼 수밖에 없지만요. 사실 이러한 제품을 광고할 권리를 바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연예인들도 실제로 좋아서 소중한 자녀의 방에서 또는 본인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바로 우리가 광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메이 사업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광고 수익 순위처럼 아메이 광고 수익을 한번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아메이 제품 먼저 한번 사용해보시고 어떤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아메이 제품이나 비즈니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상세 내용이나 댓글에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